방송 더욱더욱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LB 글로벌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과 HLB 외인들이 오전에 1800까지 매도를 하다가 매수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죠. 그리고 지수도 땡기고 있고 HLB도 거의 다 땡기고 있습니다. HLB 그룹도 전부 다 상승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리고 FDA 허가 기대감은 최고조입니다. 지금 최고조. 이런 소식이 나왔죠. 근데 주가 흐름하고 지금 FDA 허가 여부하고는 연결지어서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연결지어서 보면 안 된다. 얼마든지 뭐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날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상황인데도 주가가 내려가니까 허가가 안 나는 건가? 이렇게 뭐 속임수를 쓰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쓸수 있는 거죠. 주가 좀 흔들어가지고 허가 안 나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야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아무도 알수 없다. 가능성으로 보는 거죠. 가능성은 99%다. 그럼 거의 뭐100% 육박하죠.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왜 자신감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가? 열심히 설명을 많이 하고 있죠. 증권사 IR을 통해서도 계속 설명을 진행을 해서 했고, 그리고 이런 뉴스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허가 가능성이 이렇게 높게 보느냐? 이거는 뭐 억지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렇게 우리 거니까 잘될 거야.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너무나도 명확한 데이터들 가지고 지금 냉정하게 평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기존의 간암 치료제들 약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시장의 침투를 하는 상황이니까, 침투하게 되면은 매출은 이 정도 나올 것이다. 2조 넘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주 뭐 명확합니다. 명확하다. 근데 지금 뭐 익명의 뭐 어린이가 썼는지 뭐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익명의 글들을 보면서 아 이런가 저런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중심 잡고 평정심을 유지할 때다. 지금은 약가도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다 계산을 했을 때이 정도는 우리가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겠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HB 글로벌 1분기 실적이 나왔죠. 영업이익 17억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같은 기간 매출이 293억으로 61.5% 증가했고, 순이익은 2억으로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이 좋은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자, HB 그룹 이제 상방으로 좀 전환하고 있고, 보시면 오전에 이거 보면은 그냥 이 우리나라 증시는 이 외국인들이 가지고 놀기 정말 좋죠. 오전에 1800원 정도 매도해서 쭉쭉 끌어내렸다가 이제 사야 되겠다 하고 쭉 올려버리죠. 장난질이 정말 심합니다. 우리나라. 이 보면은. 돈 많은 애들이 뭐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주가는 반등을 하고 있고, HLB도 이제 상승 전에 오전에 3% 정도 내려갔는데, 뭐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거 뭐 허가 안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들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리해서 봐야 돼, 분리해서. 지금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죠. 지금 이런 내용을 봤을 때, 허가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너무나도. 이유도 너무나 명확하고, 지금 이미 HLB는 허가 난 거다 마찬가지니까, 그냥 그 다음 준비 철저히 하자. 그래서 9월 달도 늦어. 8월 달에 그냥 침투에 들어가 버릴 수 있도록 딱 준비를 해 놓읍시다. 이렇게 움직여 있죠. 그래서 인력도 엄청나게 채용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 허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허가가 나게 되면 이 계열사들 주가 위치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거 뭐 올라가겠죠. 허가가 나게 된다면. 이런 위치로 봤을 때 상승 탄력은 아주 강력하게 붙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다라고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에 좀 흔들기가 좀 심하게 나왔었는데,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자, 특히 이제 HB 그룹이 아주 저가 매수가 활발하게
유입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도 이제 흑자 전환 소식이 나왔고 자리를 딱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고 112선 언저리에서 양봉을 좀 만들어주고 있죠. 이노베이션도 112선에서 양봉을 좀 만들어주고 있죠. 테라피틱스도 지금 112선 언저리까지 거의 다 왔죠. 자, 그리고 제약은 볼멘 하단에서 양봉을 만들고 있고, 생명과학도 지금 112선 언저리까지 내려와서 밑꼬리 좀 달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위치가 거의, 계열사들은 위치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뭔가 딱 셋업을 해놨죠. 얘는 좀더 밑으로 끌어내려서 2, 4선까지 밑으로 내려친 상태고, 파나진은 4, 4, 8선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다이 정도로 밑으로 지금 눌러놓은 상황이다. 자, 그러고 이제 FDA 허가는 이제 D-6일 남아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채비,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이 허가 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 주가하고는 완전 별개로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데이터를 보고 이럴 것 같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들을 봤을 때, 왜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가? 나도 이 부분에 동의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 부분을 그냥 믿는 거지. 이 부분을 보고 밀어붙이는 거다. 라고 가야 되는 겁니다. 주가가 좀 오르면 될것 같고, 내리면 안될 거. 이게 근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이런 뭐 심리를 제가 다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시장은 이 상승 방향으로 계속 가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코스피 쪽에 외인 기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위진 씨좀이 매파적인 발언 하나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수급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숨고르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고, 오전에 코스닥을 뭐 0.8% 수준까지 내렸다가 이제 거의 다 회복했죠. 얘들이 그냥 쭉 내렸다가 밑에서 잡아가지고 끌어올린 거다. 그래서 이런데 흔들릴 이유는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죠, 지금. 현재는. 이제 뭐 특히 HLB 같은 경우에는 남은 기간이 정말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6일. 6일밖에 안 남았고, 99%짜리 가능성 정도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도 시장이 좀 조정 장세입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 조정하는 조정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장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기로 진입을 하면서 저가 매수세들이 좀 유입이 좀 되고 있죠.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조정을 하고 있고, 또 계속 이제 갈 만한 위치에 있는 것들은 또 가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다시 매수세 들어와서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숨고르기 조정 정도 진행이 되었고, 다시 좋은 흐름을 가져가기 위한 주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